이번에는 두 사람 사주를 두 개 준비했거든요. 남녀 사주 준비했고 궁합을 궁합 보자고. 예, 예. 아이고. 자, 그여 보시나요 오르신 공수를 내려들고이 저기 사주를 남자 사주를 봤을 적에는 1부 종사 2부 종사라는 사주야.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이 저기 남자가 초혼이 아닌데. 네. 초혼이 아닌 거로 나와. 이 남자분이 지금 끼가 많다. 근데 이 두 사람 갖다 사주를 보니까 이제서야 제짝을 만났다 이러고 나오거든. 이 남자가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자분이야. 그리고 지금 역마살이 껴서 이 남자분이 역마살이 껴서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부의 인연은 갖다 닿지 않았어도 그래도 이분 그래도 오래됐다고 그래. 혼자 저기 살면서 그래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은 뭐 이제는 이 여자분하고 이제 제 짝이 됐고 지금도 뭐 부부 연으로 뭐 본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의 마음들은 벌써 다 굽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이 사람 둘이 이제 인연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뭐 한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그때 여 둘이 청실홍실 연을 맺든 아니면 내년에 3월 5월 달에 하든 둘이 인연은 들어왔어.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연이 또 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둘이는 화합이 들어. 화합이. 합이 들어. 합이 들고 야 이제서야 제대로 사람 만났네 뭐. 제대로 사람 만났고 근데 남자 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웃긴다. 끼가 너무 많고 둘이 인연은 이제서야 됐으니 그래도 자기 짝을 이제서야 찾았다 지금 그러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 이제 혼인을 해서 만일에 재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부부 화합이 들어서 백년회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보다도 이 백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망설이고 자식하고 또 없어. 이제 만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 두 사람이 현재 교제 중인 건 맞고 결혼을 하냐 안 하냐 해서 조금 결혼한다. 해요? 둘이 사실상 맞아. 잘 맞고 또 이 여자도 눈은 높은데 또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여자를 감싸는 일을 웃기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이런 면이 좀 있어. 이 남자가 머리를 갖다 쉽게 해서 이 머리를 잘 굴리고 좀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남의 축에 빠지지 않고 근데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그래도 이 좋은 인연 만나서 잘 갖다 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예사로운 사람은 아닌데 둘이가 왜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로 나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크게 이름을 날리고 웃기고 그러다 초년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조금 좀 뭐 시들은 것 같으면서도 뭐 계속 그대로 인기는 그대로 끌고 나간다 이러거든. 근데 웃기는 사람이야? 네. 개그맨 개그맨입니다. 그래? 네. 근데 웃겨. 아까 갑자기 웃겨 하는 거 보니까 웃기는 사람 그럼 개그맨이구만. 네. 둘이 갖다 뭐 잘 맞는데 뭘 그래. 뭐 망설일 거 뭐 있어. 그 조심스럽고 또 이 남자는 또 재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그러는데 아유 재혼이고 뭐고 뭐 그런 걸 초혼이고 그런 걸 떠나서 둘이 마음만 맞으면은 또 한 번에 그런 또 이 결혼해서 실패를 해서 그런 아픔이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잘해주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여자한테 다감하기 또 이 사람이 또 잘하고 또 그런 면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뭐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단 이제 여복이 좀 뭐 초년에 복이 없어서 그랬다 뿐이지 그래도 노력으로 해갖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요 꾸준히 유지를 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둘이는 부부의 연이 있으니까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까지 결혼한다 이 사람들. 네, 이 두 분은 이제 연예인 누군데 궁금해. 개그맨 김준호 씨라고. 김준호? 네. 개그맨 김지민 씨. 여자는 몰라. 네. 잘 됐네. 김준호 씨가 이혼했어? 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니,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네. 서로 성격상이지, 뭐. 네. 근데 이 지민 씨하고는 호흡이 잘 맞는데, 둘이는 결혼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청학만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